안녕 여러분, 그레이스의 영어 관리 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에는 26번째 as하고 비교 세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문제를 뭘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부분 부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원래는 이제 부정어가 나오고 뒤에 이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or, every, both 같은 표현이 나와서 그걸 모두 부정하는 그런 패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ll the cars are not sold. 그러면 모든 차가 팔린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 근데 이제 부정어가 앞으로 나와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먼저 나오고, 그쵸? 뭐, all이나 every를 또는 both 같은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고 이제 내용이 쭉 이어지다 부정어가 이제 뒤에 나온 패턴이잖아요. 이런 패턴 잘안 쓰긴 하는데 써요. 근데 이제 두 번째처럼 쓰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어가 부분 부정어로 사용했다는 것을 더잘 보여주기 위해서 부정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뒤에 나오는 Not all the cars are sold 이런 식으로 모든 차가 팔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그러면 모든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모두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은 Everyone didn't like her.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부분 부정인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not everyone이 앞으로 나오는 구조를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both of us, 우리 둘다 didn't like her. 그녀를 좋아하진 않았다. 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싫어, 별로 안 좋아했나 보죠. 그죠?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다음 볼게요. 최상급을 나타내는 이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최상급은 기본적으로 the가 오고요. 여기 형용사가 오고 est를 취하는 형태죠. 근데 이제 비교급 than하고 any other 단수 명사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얘는 더 뭐뭐하다. 어떤 다른 뭐뭐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더 뭐뭐하다. 어떤 다른 뭐뭐보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주어가 부정어로 부정주어가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as 또 부정주어가 나오고 비교급 된 이런 표현들도 쓰긴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내용이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부정주어로 이제 few가 먼저 나왔어요. 거의 뭐뭐 아니다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few가 나오고 few animals have been so mercy 알죠? mercilessly exploited for their far as the beaver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부정주어가 제일 앞에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퓨가 이제 부정주어잖아요? 이럴 때는 이 뒤에를 먼저 해석하십시오. 이 뒤에를 먼저 해석한 다음에 이 전체를 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게 해석이 되는데요. 무자비하게
착취되어 온 동물 그렇게 exploit하면 착취된 거죠. For their fur, 그들의 털을 위해서 as the beaver, 비버만큼이라, 그쵸? 비버만큼, 비버처럼 무자비하게 착취되어 온 털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착취되어 온 동물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내용을 먼저 해석하신 다음에 그만큼 그런 애들도 없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뒤에 내용을 강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하다 이런 내용. 근데 이게 주제문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이 그 우리 1회 고사 때도 문제 나왔죠. 더비교급, 더비교급 패턴으로 문제가 나왔었는데 뭐뭐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하다라는 핵심 내용을 담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 더 비교급 하고 더 비교급 나온 다음에 얘를 이제 강조하게 되겠죠. 더 비교급 뭐뭐 이렇게 되겠는데, 자, 요 뒤에 강조하는 거는 뒷부분에는 겹쳐서 생략을 할수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어 동사도 만약에 우리가 유추하기에 아주 뻔한 내용이면 얘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동사, 이 동사 자리가 만약에 비동사의 자리예요. 그러면 걔도 생략 가능해요. 유추할 수 있다고 봐서요. 그래서 예문을 좀 보시면 You have much money. It is good. 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너는 돈이 많다. 그건 좋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이 내용을 좀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라는 내용으로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The more money. 그쵸? 더 많으면 많은 게 뭐예요? Money죠? 그쵸? 그래서 너가 더 많은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the better it is. 그거는 더 좋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as you have much money, it is good.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강조의 느낌이 없잖아요. 더 하면 어떻다라고 나타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더비교급, 더비교급으로 이런 패턴으로 문장을 써줄 수 있는데, 앞에 맥락상 뭐 이제 내용을 다 유추할 수 있어서 the more, the better 다음에 이게 머니를 얘기하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앞뒤 이제 맥락상 그러면 이렇게만 남기기도 해요. The more, the better.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이렇게 하기도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패턴을 기억하시고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둬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여기 뭐 앞에 제일 앞에 부정어가 나왔으면 그 뒤에 문장을 먼저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문장 전체를 부정해 버리는 게 편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